중간중간에 이렇게 손현지 선수의 모습을 비춰주시네요. 자, 손현지 선수 모든 종목의 경기를 지금 마치고요. 네, 편안하게 쉬고 네. 있습니다. 결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대 1학년 이다혜 선수입니다. 네, 하트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 뭐 내 종목을 고르게 잘하는 선수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다혜 선수는 취미가 요리하기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3번을 던져서 구르기를 3번을 하고 지금 발로 잡았습니다. 네, 비알라도 네,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자, 후배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이제 대표 선수 선발전 일정이 막 일반들에게 많이 공개된 게 아니라서 지금 네. 후배 선수들이 와서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이렇게 중계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네. 자, 태릉 선수촌에서 우리 리듬 쳐주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조금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기도 한데요. 그렇죠. 좀 생소한 네. 모습일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리듬 쳐주의 현주소가 여기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다혜 선수의 점수 보겠습니다. 15.400으로 합계 60.700을 받습니다. 네, 점수 아주 고르게 15점대로 꾸준히 받았고요. 자, 지선이 언니 화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체육대학교